누구세요? 경찰서? 경찰서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뭐 하노? 오늘 우리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저희도 어린이니까 맛있는 거 먹고 뭐 어버이날 선물 고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엠네스티? 국제 엠네스티에서 하는 캠페인 미워해도 소용없어에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게 뭔지 컨셉을 한번 보고 가려고 자기가 먼저 1년 동안 나는 밥집을 찾아볼게 뭘 먹을지 좋습니다 오늘 5월 5일인데 비가 오고 있거든요 어린이날에 비바람이 비바람이 뭘 먹어야 되지? 비 오는 날에는 좀 따뜻한 거? 중식 좋아하니까 중식 먹어도 되고 그래 나 오늘 중식을 먹어야겠어 나 오늘 중식 끌려. 중식 맛있을 것 같아. 끌려? 중식 맛 중식 맛있을 것 같지 않나? 나 중식 원래 좋아해. 여기 슈가 질문 있었어. 레즈비언 커플로서 유튜브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힘든 점이나 즐거운 점 등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레즈비언 하면은 아직 사회 편견이라는 게 좀 있잖아. 그래가지고 뭐 많이 물어보는 게 남자 역할, 여자 역할. 간혹 댓글로도 그런 거 당연하죠. 남자 역할 누구예요? 이렇게. 남자 역할 이런 거 하는데 내가 그런 걸 보면 좀 너무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스타일이 누구세요? 어디요? 경찰서? 경찰서요? 아... 경찰서가 맞나요? 아, 네. 아니, 무서워서 남자 보지 마. 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수사관님들이 다녀갔어요. 아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똑 이렇게 하길래 은하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하를 이렇게 쳤거든요. 나가봤는데 갑자기 경찰인데 문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경찰인데 경찰 어떻게 아니면 어떡해.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경찰이냐고 했는데 그분들이 약간 웃으셨어. 경찰 맞다고. 근데 왜 물어보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남성분인데 근데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있는 거. 나 봤어. 그래서 그거 짐은 안 묻히려고 한 거 같은데. 근데 나 무단 투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비닐장갑을 끼고 이제 CCTV 같은 거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집을 무단 침입을 하고 다니신대요. 요 금방을 무단 침입 일삼는 그런 분이신데 내 생각에는 그거 무관심인 거 아닐까? 남의 집 들어갈 일이 있어. 아니면은 하긴. 근데 뭐 어떤 범죄로 이어질지는 모르지. 큰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여튼 어쨌든 세상이 흉흉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항상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웬만하면 혼자 다니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야 돼. 아니 아까 그래서 아까 하던 말로 돌아가면은 뭐 남자 역할, 여자 역할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고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좀 없는 그런 거 같아가지고 왜냐면 그런 좀 다양한 뭐 이런 커플도 있고 저런 커플도 있고 그치 다양한 커플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커플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를 보고 그게 무슨 역할이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여자끼리 좋아하는 거다 평범하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 힘든 점이나 즐거운 점 등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사실 있긴 있어요 유튜브가 낳은 괴물이 생겨버려가지고 그런 거는 말하면 안 되지 모든 걸 다 콘텐츠로 만들어버려서 저를 울리고 콘텐츠를 만들고 뭐 데이트하러 가는데 막 벚꽃 볼 시간에 얘 머릿속에는 식초불만 가득 차가지고 저희는 지금 음식점을 찾지 못해 짜장면 여기서 시켜 먹게 생겼어요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짜장면 그냥 여기서 시켜 먹을까봐요 와 근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진짜 습하다 그리고 내 머리 벌써 다 내려앉았어 머리카락이 얇아서 비 오면 꼬부랑해져 오늘 이쁘고 싶은데 예쁜데? 언니 그거 촬영할 때 잘 찍히고 예쁜데? 싶은데 진짜 머리 쳐줘도 예쁜데? 미워해도 소용없어 난 은하가 있으니까 아, 이게 멘트예요 미워해도 소용없어 미워해도 소용없어 말하는 너 은하 있어? 소용없어. 나 은하 있어 배고파 배고파 걱정 배고파 끝말잇기 할래? 그래 니부터 배고파 파이프 푸 푸 꽤나 너 어려운 거 시킨다 바로 떠올랐는데 그래? 프린트 트집 집착 착 착란 증상
상사병. 병. 삐. 상차림. 림? 어. 림, 임으로 바꿀 수 있나요? 어. 우리 엄마 상황 막말하지 마라. 하이로, 하이로, 하이로. 하이로, 하이로, 하이로. 벌써 음식 하나 나왔어요, 준비하는 동안. 이거, 삼선 냉채. 짜라란. 이거 계란인가요? 삼선 계란 같은 건가? 어떻게 계란이래? 몰라, 처음 봤다. 신기하네. 아, 이것들 다 싸서 이렇게 먹는 건가 보다. 어떻게 먹는지 물어봐. 아, 그냥 먹는 거지. 그치. 원래 먹는 건 그냥 먹는 거지. 이 오이는 혹시 장식인가? 아니, 같이 먹는 거겠지? 같이 먹는 거겠지? 알겠어. 다 먹었는데 그걸 드셨어요? 얼마 먹게. 계란은 의외로 그냥 탕만 계란 맛이야. 안 먹을 맛 같나? 아니다. 그냥 계란 맛이야. 위에 음식을 넣으니까 살 것 같아. 오늘 너무 밥을 지금 못 먹었어. 식후 완자차네요. 뭐 6도로 드려요? 아니면 네, 너무 좋아요. 아, 6도로? 네. 알겠습니다. 사이다 좀 하나만. 사이다 하나 드려요? 네. 새우 완자탕. 오늘 앞으로 낫게 해주는 맛이야? 응. 쫄깃쫄깃. 탱탱탱탱해. 프랑이는 맛있는 거 먹는 거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거 해줘야 돼.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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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아야야야야 버섯 먹어줄 사람 제니 버섯에 안 먹어요? 이건 향이 좀 강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비빔밥에 들어가는 버섯이라서 표고버섯? 응 그 다음 유산슬처럼 생겼지? 이거 유산슬이다 막 맞지? 이리 보고 저리 가도 유산슬 유산슬인데 이거? 유산슬이잖아 팔진 샥스핀 나올 차례인데? 아 이게 팔진 샥스핀인가 보다 유산슬처럼 만드는 건가? 유산슬 아닌가요? 근데 지금 팔진 샥스핀 나올 차례거든요? 모르겠네 역시 내가 좋아하는 맛 유산슬인데 그냥 냠냠 뽀뽀 냠냠 뽀뽀 입술 느낌이 너무 좋아 네 입술 맛있어 나 나오는 거 다 받아 먹다가 하면 끝났어 마치 배불러 어떡해 또 먹어 나 요즘 위 줄었어 나 위 늘었어 저희는 항상 제가 엄청 말랐을 때는 수연이가 약간 통통했고 수연이가 막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시 쪄서 이제 얘는 말라고 저는 쪘어요 근데 다시 조금 빠진 것 같은데? 한참 쪘을 때 똑같더라 한참 쪘을 때보다 빠졌지 그때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니까 내 인생에서 몇 번 안 있을 몸무게였다 그걸 내가 만들었구나? 응 연애하면 살찐다는 말이 맞나 봐 맞아 왜일까? 둘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그래? 우리 맛있는 거 자주 안 먹었잖아 TV 보면서도 먹어보고 맞아 여가 시간을 자주 보내니까 그런 어렸을 때 어린이날 때는 선물도 받았었나요? 아니 기억이 안 나 진짜? 나 어린이날 선물 받았던 거 같은데 엄마 이거 보다 갑자기 받았잖아 근데 어릴 때 가지고 놓은 장난감 뭐 제일 좋아했는데 난 퍼즐 그거 알아? 탕탕탕탕 해가지고 한 칸씩 바꿔가지고 완성시켜 나 그거 진짜 좋아해서 맨날 그거 하고 놀았어 그거 큰 거 그거 작은 거 나는 장난감 뭐 사실 게임을 더 많이 했어 게임 중독자였어 근데 네 게임 잘 못했다며 그 이름 뭐더라? 맨날 놀러가는 남자이지? 영원인가 영훈인가 기억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맨날 놀러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외질에 가면 맨날 걔랑 소닉 하거나 타잔 하거나 버블버블 아니면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하는데 애기들이니까 게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레이지 아케이드 승률이 거의 10몇 퍼인가요? 10몇 퍼, 20몇 퍼 막 이래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하면 지니까 우리는 맨날 컴퓨터랑 하는 룰으로 해가지고 둘이 열심히 하고 그랬지. 아니 영훈이 집에 그 가는 일정 말해줘 진짜 귀엽거든요 이걸 들었는데 몇 살 때였어? 근데 이게 너무 어렸을 때 가서 시작은 모르겠고 어느 날 문득 자아라는 걸 찾아보니 나는 이미 매일 영훈이네 집에 가고 있는 상태였어 일단 이거야 유치원 끝나면 노인정부터 가 노인정부터 가서 할머니네 갔다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머니들한테 이쁨 좀 받고 집에 가서 잠깐 쉬다가 영훈이네 집으로 가. 그래서 영훈이네 집 가서 게임을 하고, 특히 막 손이 벌벌 이런 거는 영원히 완결을 내는 걸 목표로 몇 년 동안 수련처럼 게임을 했지만 완결을 내지 못했고, 크레이지 자켓도 맨날 지면서 깐쇼세운. 깐쇼세운 나 깐쇼세운 너무,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맛있지? 아 진짜 너무 좋아. 어떡하지? 짠한 거 아닐까? 짠. 정말 맛있다. 응. 뭐 먹었어? 안 먹었다. 생생 먹었어 이제. 안 먹었어. 어제도 대학교 동기들 카톡방에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언니가 되게 놀라면서 진짜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파격적인 소식이라니, 자기가 아기 생긴 건 파격적이지도 않다고 자기 아기 생겼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해가지고 귀여우시다. 응. 이거 바로 난자완스? 난자완스? 난자완스. 난자완스 젓가락 처음 먹어봐. 나도 처음 먹어봐. 이게 뭐야? 별로야? 세상에 왜? 별로 안 좋네. 멘토에 아니야. 아 비싸 아니야? 응. 그냥 한 박스 될까? 네? 한 박스 될 것 같은 맛. 불고기 패티? 햄버거 사이에 있는. 응, 햄버거 패티 같아. 응. 소스랑 버섯이랑 같이 먹으니까 좀 더 맛있네. 자쿠스의 마지막 꽃빵. 꽃빵 마지막 코스 요리 꽃빵. 학교에서 급식을 나온 꽃빵 항상 차고 딱딱했는데. 근데 급식으로 꽃빵 나온 거 진짜 신기하다. 근데 나왔어. 근데 난 꽃빵이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건지 몰랐어요. 이거 맛있어. 냄새 너무 좋아, 꽃빵. 감사합니다. 짜장면. 아, 짠 풀려. 꾸덕꾸덕한 거 말고 이렇게 소스가 차라락 풀리는 이런. 여기 짜장면 잘해. 이런 거 나는 좋아해. 다음에 어머니 와서 짜장에 요리 하나 시켜먹어야겠다. 차라락 풀리는 윤기가 흐르는 짜장면이에요. 맛있어? 맛있지? 응. 짜면 맛있지? 응. 우와 뭐야? 꽃빵도 맛있어. 응. 나도 안 해. 따뜻해. 내 배 왜 만지고 있어. 좋아. 왜냐면요 뭔가 배가 좀 드러나는 걸 입었네. 배가 춥대요. 배가 시려운데 은하가 이렇게 배 만져서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내 배날로. 손이 뜨겁거든요. 엄청. 이게 좀 대체로 몸이 따뜻한 편이다, 맞지? 응, 맞다. 나는 손발이 되게 차잖아. 아빠 닮았다. 그래서 엄마가 맨날 추울 때 아빠 옆에 잔다. 아, 나는 추울 때 니랑 목이 이렇게 썩지 따뜻해지던데. 니 더울 때는 내랑 졸라 떨어졌잖아. 몸에 열이 너무 많아서. 더울 때는 가까이 안 오고 추울 때랑 붙어가지고 지 차가운 거 제 몸 구석구석에 대면서. 안나나? 어, 수정 아니다. 매실차다. 어. 이게 배부르다 하지 않았어? 배부르다 너무 맛있어. 졸려. 중식 코스 요리 맛있었다. 왜냐하면은 잠깐 쉬다가 미워해도 소용없어. 캠페인을 찍으러 가야겠어요. 미워해도 소용없어. 미워해도 소용없어. 미워해도 소용없어. 하나도 소용없어. 아 진짜 소용없어. 응. 진짜 소용없어. 너 기분아 있어? 나 기분아 있어. 나 박초연이 있어. 그래. 우리 둘만 있으면 되지. 한정판 에디션이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 멋있는 말이야. 한정판 에디션. 줄 서서 봤어요.
저희는 지금 무사히 국제 NST의 미워해도 소용없어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은하가 청산뉴스로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 나 원래 말 잘해. 진짜 잘하더라. 그래서 난 너한테 의지했잖아. 진짜 난 얘한테 의지했는데. 그래, 을설한테 의지했네. 근데 거기서 꽃다발도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동 완감동. 일부러 무지개색으로 준비하셨대요. 맞아. 엄청난 다정함에 깜짝 놀라며 나 진짜 너무 다정해서 선물해주는 무지개꽃 일부러 이렇게 선물해주셨대요. 너무 감동받았고 일로 얼굴 일로 와봐. 왜냐면 썸네일 찍어야겠다. 썸네일 이렇게 할까? 깔깔이가 예쁜데. 응? 그거 완전 근접샷? 그리고 나는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렇게 많이 배려해주시고 편한 분위기로 촬영해주신 거의 처음 봐. 다 너무 선하고 좋은 분들. 원래 어땠다고? 촬영할 때? 촬영할 때? 아무래도 다들 굉장히 지쳐 보이고 좀 예민해 보이지. 근데 갔는데 정말 아무래도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항상 미소를 머금으시고 계속 칭찬해주시고 칭찬은 진짜 너무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맞아. 춤을 출 뻔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너무 편한 분위기로 촬영을 잘 하고 왔고 즐겁게 하고 왔습니다. 네, 꽃다발도 받았고 선물도 간식 이것저것 많이 받았습니다. 김은아가 저보고 푸딩 집에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라 해가지고 제가 쭈뼛쭈뼛 푸딩 집에 가져가도 돼요? 재밌게 촬영 잘했어요. 너무너무 졸려서 집에 가서 맥주 마시고 잘 거예요. 맞아. 은하 요 며칠 못 자서 좀 재워야겠어요. 쉬고 있죠? 뽀뽀. 한 번 더. 이거 보면 어떡해. 여기 썬텐 안 돼 있는데. 아 그래? 썬텐인가? 몰라. 난 오픈 게이니까. 미워해도 소용없어. 미워해도 소용없어. 기분 안 될 거야. 어, 이거 괜찮은데? 하트 좀 더 예쁘게 만들어봐. 손으로 하는 건 다 찌그러뜨리는 박효야. 왜 이상해? 나 이쁘다 생각했는데. 뭔가 좀 더 위로 할까? 아 이게 낫나? 이게 낫네.